인수분해 2018년도 경찰대 기출문제인데요. 인수분해에 해당하는 시험범위여서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해요. 자, 다항식 x10제곱 더하기 x5제곱 더하기 3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그리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각각 r1x, r2x, r3x라고 했대요. 자, 그랬을 때, 자, 이거 세개 곱한 거를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r1에다가 r1x에 다 LDF한 것들, 그렇죠? 다 곱하면 그게 나머지일 텐데, 다 세팅해봐야 되겠네요. 이거를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을 뭐 q1x, 이거는 qtx, 이건 q3x로 잡고 각각의 나머지를 r1x, r2x, r3x로 잡으면 되겠죠. 그럼 한번 잡아봅시다. 자, 첫 번째 이걸로 나눴을 때 한번 봅시다. 자, 보면 세팅을 이렇게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세팅할 거예요. 자, 보이죠? 자, 이렇게. 몫을 Q1X, 나머지 R1X. 그럼 R1X는요, X제곱으로 나왔으니까 1차 이하의 나머지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거 쫙 보니까 이게 0 되는 X 값이 뭘까?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0이라고 놓으면,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본적 없나요? 양변에 X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어떻게? 이렇게 빨간색, 너무 작다. 자, x-를 곱해버리면,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오죠. 자, 이게 0 되는 값을 잡으면, 자, 이게 0 되는 값, 이 꼴이 0 넣고, 양변에 x-를 곱하면,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래서 x제곱이 1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x제곱, 이게 0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x10제곱은 x랑 똑같을 거고, 왜? x제곱 1이니까, 얘는 x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이거는 x제곱 1이니까 x제곱으로 표현할 텐데, x제곱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과 똑같죠? 그럼 이거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집어넣을 수 있겠죠. 플러스 3 하면, 그거랑 이게 0 되니까요. 그쵸? 이게 0 되는 값이 이런 거였으니까, 이건 0 되고요. R1X는 방금, 이거 계산했던 거.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쵸? 0 되고 R1X. 그래서 R1X는 깔끔하게 X가 사라져버리네요. 상수가 나오는군요. 그래서 R1X는 2다 라는 게 나오네요. 자, 마찬가지 R2X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로 나눌 거래요. 자, 그러면 세팅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보이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0 되는 X값이 뭘까라고 봤더니 이것도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인수분해 공식에서. 자, 이게 0이다 놓고 잡으면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해버리면 X제곱 플러스 1은 0 되겠죠. 그래서 x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인 걸알수 있고요. x제곱은 여기서 이거 두개 넘기면 x 마이너스 1인 걸알수 있어요. 아, x가 0, 이게 0 되게 하는 값이 결국 x제곱이 마이너스 1이거나 x제곱이 x 마이너스 1일 때 x가 0이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자, 그럼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것도 x9제곱에다가 x니까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래서 x10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을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x의, 마이너스 x 제곱 같겠죠? x제곱 이거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로 바꿀 수 있겠네요. x제곱은 마이너스 x 플러스로 바뀔 거예요.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그 뒤에 플러스 3을 해주면, 이 녀석은 0이고, r2x가 나와버렸네요. 이렇게. 그래서 r2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나오는군요. r2x도 구했네요. 자, 세 번째. 자, 여기, 이거 보니까 x가 4제곱이군요, 곱하면. 자, 이거 두개 곱해버리면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곱하면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교과서를 세팅하면 우린 이렇게 세팅하겠죠. 자,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하고 몫은 qx 3x 플러스 r3x. 자, r3x는요, 3차 이하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0이 되는 거 하려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 인수분해 공식에서는 x4제곱까지 외웠는데,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어떻게 보면, 요 녀석, 여기 x제곱을 t로 놓으면, 이거 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죠. 그쵸? 그럼 이 꼬리가 똑같잖아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해 되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게 x제곱을 t로 놓으면, 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 0 되는 거. 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은 0이다? 그러면 양변에 t 마이너스를 곱하면 또 t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 돼서 결국 t의 세제곱이 1이 돼버리죠. 그렇죠? 근데 아까 t가 x제곱이니까 x의 6제곱은 1이 나오겠죠. 자,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거를 옮기면 이렇게 될 거예요. 살짝 이동할게요. 자, 이동하면 이렇게 돼서
의자. 네. 이렇게. 됐나요? 아, 움직이네요. 그래서, 어이구.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네, 이렇게. x의 6제곱 1이고, x의 4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x의 10제곱 대신 x4제곱 대입하고요. 그쵸? x의 5제곱은 x랑 똑같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3x도 x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나오는군요. 다 여기다 1 대입해서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4가 나온다. 뭐이 정도예요. 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인수분해 공식을 잘 활용하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